안녕하세요.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풍문으로 들었어에서 성민재 역할을 맡은 배우 정가람입니다. 반갑습니다. Actor 정가람 showed his distinct acting in the recently finished hit drama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He acted as a young man in his 20s with Lee-jun and Kwa-seok and succeeded in receiving interest from the viewers. He began his acting career by starring in the 2012 sitcom Stand By and has slowly begun to enjoy the taste of acting. We'll now learn more about 정가람 right now. 풍문으로 들었어에서 이제 성민재라는 역할을 하였고요. 풍문으로 들었어는 정말 부잣집 이제 애들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의 부자였는데 부자스럽지 않고 이제 인상이와 다르게 맨날 노는 것만 찾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첫 촬영했을 때 이제 전부 다 너무 어색했어요. 일단은 부잣집 자제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도 정말로 신기했고 그런 점이 되게 익숙하지 않아서 정말 더 익숙하려고 세트장을 더 많이 찾아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캐릭터 자체가 이제 20살 좀 그냥 청년이어가지고 그거는 되게 제 나이 또래여가지고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When do you think you acted extremely well in the drama? 연대사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항상 이제 클럽 가자, 술 먹자 이런 것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이제 이준 선배님 같이 인상이가 봄이랑 헤어지고 정말 이제 혼자 좀 우울해할 때 옆에서 친구로서 이제 좀 위로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재가 약간 이런 위로해주고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정말 좀 힘들 때는 위로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정말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How do you feel when you look back on the 6 months of filming of Heard It Through the Grapevine? 6개월간 했는데 정말로 안 끝날 것 같고 정말 그랬는데 이렇게 끝나고 이제 하니까 정말로 인상이와 현수가 많이 보고 싶고 인상이랑 현수랑 지금이라도 갑자기 가서 뭐 만나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Stand By는 이제 방송국 이야기예요. PD가 있고 제가 그 PD 밑에 막내 FD 역할이었거든요. 류진 선배님이랑 그 이기우 선배님 그리고 같이 좀 많이 걸렸던 선배님이 어벤져스의 그 김수현 선배님이랑 많이 걸려가지고 그 선배님들이 키가 너무 커가지고 키는 183인데 인터넷에 막 키가 작다고 막 그런 식으로 올라와서 재밌었어요. 처음에 스탠바이도 이제 오디션을 보고 처음으로 들어갔고요. 정말 처음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정말 저한테는 어려웠으며 정말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파이널 어드벤처라고 정말 정글에 가서 서바이벌로 그렇게 했는데 두 달, 세 달 정도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서바이벌이어가지고 이제 떨어지고 막 이제 붓고 막 그런 게 심했는데 저희는 한 번도 이제 떨어질 위기가 없었어요. 이제 줄리엔 강 형도 승부욕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승부욕 생각보다는 아 저 형만 따라가면 이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약간 이런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뛰다가 이제 코피가 날 정도로 힘들었던 예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그런 게 들어와도 정말로 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해야겠다는 생각보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화나 드라마를 되게 많이 챙겨봤는데 그때 영화를 보면서 아 내가 저기 스크린에 있으면 어떨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는 그리고 연기자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된 게 정말로 이제 다양한 작품을 하면 다양한 이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매력적이어가지고 정말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What kind of a character or genre do you want to try in the future? 로맨스를 되게 해보고 싶어요. 이제 제가 풍문에서 들었어도 거기서도 되게 남녀 케미가 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정말 그런 작품을 꼭 만나보고 싶고 예를 들어 약간 건축가 개론 그런 것도 되게 해보고 싶고 액션도 되게 해보고 싶고 뭐든지 다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하균 선배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정말로 보고 있으면 어딘가 모르게 그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구를 지켜라 이 작품이 정말 인상 깊게 보고 다른 작품도 정말로 재밌게 다 챙겨보고 배우로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꼭 그런 배우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can see cute, but manly and reliable qualities in actor Jung Ga-ram. We hope to see him and his acting skills in another production very soon.